와볼 수 없어. 이거는 와볼 수 없고 배터리 두 개 하면 139,000원, 얘는 배터리 두 개 하면 10만원 초반. 손이 작은 사람들이 여기 쥐었을 때 이쪽이 얇다 보니까 더 편하다고 느낄 것 같아.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 저희도 현장에서 이런 게 필요해. 진짜 현실에서 저는 더구나 세척이 주니까 저희는 괜히 강하게 했다가 전문가용으로 그냥 써도 그냥 괜찮다. 저희는 하루에 이거를 수십 번 하니까 길게 사용해보고 배터리는 어떤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옥스는 살짝 불빛이 노랫끼리 하네. 얘는 되게 밝은데 지금 봤는데 브러쉬를 쓴 것 같아. 제가 제일 놀랐던 게 하다가 그냥 그러니까 괜찮다. 일단 금액 하나 더 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지니어 악동 채널의 와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공구는요, 나리온에서 나온 16.8V 임팩 전동 드라이버입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나눔 이벤트도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자, 열어볼게요. 구성품을 보게 되면은 다양한 비트들이 있습니다. 육각부터 별, 십자, 일자, 복스, 충전기, 장갑도 이렇게 하나 넣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본체입니다. 배터리는 여기 있고요. 소리 어떠세요? 약간 막기다 같은 소리가 나요. 일단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6단으로 조절이 되네요. 제품을 이제 분해를 할 때 판넬 피스라든지 그걸 풀고 조이고 할 수 있는데 조일 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약하게 하면 약한 대로 싹 물거든요. 너무 세게 하면 그 판넬이 또 부서질 수가 있어요. 나선을 이제 망가뜨릴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조절이 굉장히 좋습니다. 손맛으로 조절감이 괜찮다.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자화기가 있다 하더라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이거 작업할 때 되게 좋더라고요. 한 번에 다 안 풀려요. 자, 여기서 멈춥니다. 나머지 힘으로 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과도하게 풀러버리면 얘가 이탈돼서 떨어지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목공 작업하거나 기리피스 작업할 때 그런 피스들 우리가 많잖아요. 잊어버려도 다른 것도 꺼냈으면 됩니다. 근데 이런 차단기 요거는 잊어버리면은 굉장히 골 아파요. 요런 스탑 기능이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비트를 넣어서 앞에 있는 홀더를 당겨서 집어넣는 그런 행위를 하는 전동 공구가 있잖아요. 얘는 그냥 바로 꽂으면 됩니다. 예, 네, 요렇게. 아파, 씨. 여기 상단에 배터리 잔량 표시가 떠요. 이쪽 시야가 모니터링 하기가 너무 좋은 거 있죠. RPM 조절하는 쪽도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디자인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쁩니다. 그립에서 이 고무 같은 미끄럼 방지를 채택을 해가지고 장갑을 꼈을 때 진짜 이게 착 뭔가 달라붙는다는 느낌이 들고, 제가 손이 작거든요. 딱 잡았을 때 소프트하다? 여기 불빛이 굉장히 밝습니다. 에어컨 설치할 때 뭐 단자 작업을 할 때나 뭐 차단기 작업을 할 때나 시력이 작업할 때나 굉장히 좋아요. 기리피스, 칼블럭피스 작업이 많지만 세트 안카 8분의 3 우리가 뭐 천정형 에어컨 설치하게 되면은 임팩트 드릴로 많이 작업을 합니다. 충분히 역할을 합니다. 작지만 충분한 힘을 보유하고 있다. 시력이 거치대 같은 거, 선반 같은 거, 이런 것들 또 조립할 때 복스를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는 드르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데 얘는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좀 편안한 느낌. 스탭드릴이라든지 리뷰했던 화살촉, 이제 타일 뜨는 길이, 그런 것들 껴서 작업하면요, 이 작은 게 역할을 잘 수행을 해내네. 믿음이 가는 공구입니다. 근데 가격이 미쳤어요. 충전기, 배터리 하나에 본체랑 다용도 비트 세트까지 해가지고 89,000원입니다. 배터리를 하나를 더 추가하면 27,000원. 배터리 두 개에
충전기에 본체까지 하면 11만 6천 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해도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인데 성능은 뒤떨어지지가 않아요. 에어컨 작업을 하면서 뭐 두꺼운 철판을 만나서 그거를 뭐 거기에다 기립피스를 받거나 아니면 뭐 두꺼운 나무를 만나서 거기에다가 막 이따만한 긴못을 막 갖다 받거나 이런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우리 에어컨으로만 따져볼게요. 1년에 한두 번 있어요?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에어컨 설치 중에서도 가정용, 시스템용, 중상업용 여기에서도 얘가 충분히 역할을 해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에어컨 세척이나 에어컨 수리하시는 파트 엔지니어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제 아는 이제 군대 후배 그 바른 에어컨 대표한테 제가 이 제품을 가져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야 써봐라, 현장에서 직접 써보고 나한테 피드백을 줘라 했는데, 세척은 부합하는 게 없어가지고 우리는 안카 받고 앵글 조립하고 단자대 이렇게 물리면은 끝에서 힘이 딱 풀리더라고. 이제 1단계? 2단계면은? 근데 가격 대비 맞아, 하여튼 좀 현장에서 좀 그래서 허리가 세척이나 수리 이제 너가 하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임팩트 전동 드라이버를 지금 알아보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 하실 분들은 나리온 거 정말 제가 추천드립니다. 어? 난 나리온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3주 썼습니다. 3주 쓴 걸 포함을 해서 자, 한 세트 아휴 새 거 자, 까지 두 개 자, 그리고 새 거 하나를 더 포함해서 세 개를 나눔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또 하나가 있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나눔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박수! 하나, 둘, 셋, 네 대를 여러분들에게 나눔을 해 드릴 겁니다. 나리온 16.8V 임팩트 전동 드릴 나눔 이벤트의 참여 방법은 나리온 세 글자로 삼행시를 한번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확인을 해서 가장 제 심금을 울린 삼행시를 제가 뽑아서 네 분께 나눔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눔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 나중에 사용해보고 뭐 댓글이나 이메일로 어떻다, 좋더라, 이 부분은 좀 불편하더라, 뭐 이런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고요. 예. 나리온에서 나온 전지가위도 굉장히 괜찮아요. 우리 에어컨 설치하시는 분들한테 전동 전지가위가 진짜 필요합니다. 어떻게 쓰시냐, 철거하러 갔어요. 뭐 벽걸이들 같은 거는 싹둑싹둑 그냥 손 화신가위로 잘리잖아요. 근데 15.88 배관이 들어간 배관이라든지 뭐 12mm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르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손이 많이 아파요. 나리온에서 나온 전지가위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보시고, 이렇게 성능이 괜찮은데 이렇게 저렴해도 될까? 아, 이제는 성능은 그대로 가되 가격이 너무 착해졌기 때문에 필드에서 이제 작업하는 엔지니어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죠. 오늘은 나리온에서 나온 임팩트 전동 드라이버 16.8V 제품을 소개도 하고 나눔 이벤트 참여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가격 대비 끝판왕인 임팩트 전동 드라이버가 나왔다, 이런
편의성, 모니터링, 라이트, 그립감, 디자인. 미쳤어요. 얘는 내가 칼블럭도 박아보고 세트한카도 박아보고 너트볼트도 조여보고 스텝드릴로 나무도 쇠도 뚫어보고 했는데 다 했어! 전동 드라이버는 얘가 이제 주력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 나눔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 나중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와트였습니다.